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서 아마 혼돈되는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많고, 이쪽 말씀은 이런 것 같은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그것과 꼭 배치되는 듯한 말씀이 또 있고, 사실 이 사후 세계, 천국과 지옥,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고 논의가 많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콕 집어서 이렇다라고 단정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지각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우리가 이제 사후 세계에 성도들이나 이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 공부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좀그각 주장하는 별로 좀 찾아볼 텐데,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으로서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서로 토의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논쟁이 있을 때 우리가 그와 또 반대되는 또 성경 구절이 또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서로 부딪히게 될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사실 이것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게 되면 좀 독선주의적으로 자기의 주장만을 주장하게 되고, 혹은 또 왜곡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왜곡된 또 결론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주제가 그러한 것을 조금 연습하고 공부하는 데 사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다양한 주장들이 많고 또 성경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나누어 본 것처럼 소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음부라든지, 표현하는 불못이라든지, 이 천국과 지옥을 좀 표현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별도로, 왜냐하면 그 자체가 분량이 워낙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intermediate st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이 중간 단계, 중간 단계가 과연 어떤 단계일까에 대한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이 죽음과 삶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죽고 나서 이후에 세상은 어떠할까 이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동물의 사후 세계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사후 세계, 성도들의 사후 세계, 그리고 불신자들의 사후 세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무엇을 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를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볼까 하는 그 definition,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사후 세계를 접근하는 그 논리나 방법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구성 요소가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의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트리카토미즘이라고 하는데, 3분주의입니다. 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보수주의의 다수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아마 우리 장로교나 이런 감리교나 이런 개신교 쪽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 아마 이 3분주의, 그러니까 트리카토미즘에 아마 기반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그래서 이 3분주의를 대표하는 그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현명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실 것이, 5장 23절에 보면 영과 혼과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것이 언제 지금 흠이 없게 보존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부활할 때의 모습이 그럼 결국은 영과 혼과 몸이 다 관여한다는 얘기겠죠. 이 말씀만 보면 분명히 이 의미가, 왜냐하면 그때까지 허무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과 혼과 몸이 너희가 잘 보존해라,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과 혼과 몸에 이상이 없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라는 얘기겠죠. 이제 바꾸어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될까 하는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이 부분도 좀 주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은 사람의 구성 요소, 인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쓰여 있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세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삼분주의를 주장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대부분 개신교단에서는 거의 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영은 헬라어로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푸뉴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통 이 홀리스피릿 할 때, 홀리스피릿 할때 쓰는 이제 푸뉴마, 그러니까 성령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영을 표현할 때도 푸뉴마라고 쓰는데 이 푸뉴마란 단어가 이제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아니고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영혼. 영어로는 soul이라고 이야기하죠. spirit이 아니고 soul의, 그러니까 영어도 보면 soul과 spirit이 거의 구별이 없습니다. 사용하는 게 보면. 우리도 그렇죠. 뭐 영했다가 혼했다가 영혼했다가 때로는 또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했다가 지금 우리 하여튼 영적 요소를 표현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로 spirit, 그다음에 soul이라고 이야기하기도 mind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들이 거의 구별 없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헬라어의 단어는 영어로 번역된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푸뉴마가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리고 푸스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혼 혹은 마음으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한글로 번역이 될 때. 여하튼 이 푸스케와 푸뉴마는 좀 다르게 영과 혼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육신,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육으로 표현된 이 육신에 관한 단어는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표현하는 단어도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영의 상태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는 푸뉴마와 푸스케라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육신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르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죄, 그러니까 죄성을 나타내는 육신,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주로 보면 육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육체. 죄성이 있는 육신을 표현할 때 쓰는 그 육체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제 사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영과 육신이 함께 있는 우리가 보통은 성도의 몸,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죄성을 부각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의 영이 함께하는 육신을 보통적으로 소마라는 단어를 많이 그렇게 이제 번역해서 몸으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꼭 그렇게 이분법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용되고 있는 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트리카토미즘 3분주의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봅니다. 푸뉴마와 푸스케와 소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인간은 이세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믿습니다. 개신교 보수주의 계열의 디노미네이션에서는 종파들에서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주로 이제 초대교회 교부인 알렉산드리아 지금 말하면 이제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지역이 어떻게 보면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그룹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이저 그룹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교부인 클레멘트하고 오리겐, 그다음에 그레고리 이러한 분들이 이 삼분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럼 영과 혼이라고 구별했나 하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스피릿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신자들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 요소로 영적, 스피리추얼한 하나님과 신적 존재와 교통할 수 있는 부분을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것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존재를 이제 혼, 부스케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가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불신자들에게는 푸뉴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표현이 푸뉴마가 죽어 있다. 그러니까 영적 죽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불신자가 회심을 하게 되면 이 영이 살아나서 성령과 하나가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이제 저희들 귀에는 쏙 들어올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합리적이고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러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개신교 보수주의자들이 그렇게 지금 이 좀 이 삼분법에 의해서 이것을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좀 우리가 이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2장을 공부할 때 2장 20절을 공부할 때 죽음의 종류의 여섯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잖아요. 피지컬 죽음, 영적 죽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셔널 죽음, 태가 죽는다고 이런 표현을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3분법이 좀 기반이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다르게 접근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영과 혼을 구별함으로써 영적 죽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는 영적 죽음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입장에서는 이 3분법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근대 지금 있는 신학자 중에 스트롱이라는 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3분법을 그분은 이제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드는가 하면 영과 혼이 따로 존재하는 지금 영과 혼을 구별했기 때문에 영과 혼을 다른 존재로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유니티 인간의 어떤 일체성에 조금 위반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 3분법을 자기는 좀 부정을 하고 이분은 이분법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카토미즘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요소는 두 구성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살펴본 3분법은 영과 혼과 육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말하는 보통 이분법은 무엇인가 하면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인 요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적인 요소, material, material한 요소는 결국은 육이 되겠죠. 이제 3분법에 의하면 3분법의 육이 바로 이 material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material이 아닌 부분, 비물질적인 부분, immaterial part, 물질이 아닌 part, 3분법에서는 그게 영과 혼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분법은 영과 혼을 합쳐서 하나로 보는 비물질적인 요소로 보고 그리고 육신은 물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두 요소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방법이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을 주장하는 데는 또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나 우리가 보면 아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좀 타당성이 있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 이분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들고 있는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영어로 번역하면 inner being, 속사람을 어떻게 보면 immaterial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아 사람이 육신이 있고 또 그리고 속사람이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육신과 속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분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바로 영과 3분법에서는 영과 혼이 해당되겠죠. 그런 것처럼 사람은 이렇게 영과 혼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속사람으로 총칭한다. 육신이 아닌 것에는 육신을 제외한 것은 속사람이다. 속사람과 육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에는 보면 육신과 그냥 영적인 존재 영과 육어 이렇게 이분법을 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3분법 영과 혼을 따로 이렇게 구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 구절이 그러나 육신과 육신이 아닌 영적 존재 영성만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만 또 사람을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숫자는 더 많습니다. 한 성경 구절에서 사람을 표현할 때 두 종류로만 표현한다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이분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주장의 논거는 무엇인가 하면 3분법에서 우리가 적용을 했던 영과 혼, 푸뉴마와 푸스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구별 없이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꼭 우리가 영성을, 그러니까 종교성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표현을 할 때만 푸뉴마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경우에도 역시나 푸스케도 그러한 용도에서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푸뉴마란 단어와 푸스케란 단어가 구별 없이 사용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정신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뭐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영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헬라어 자체도 우리가 푸뉴마와 푸스케로 구별해서 용도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종교성이 있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에도 분명히 3분법에 의하면 푸뉴마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한 성경 구절에도 역시나 푸스케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3분법에 의해서 구별하는 것은 좀 모순이 될 수가 있겠죠.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2분법을 주장을 해서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다. 왜냐하면 푸뉴마와 푸스케를 구별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어떤 구절에서는 구별이 되어 있고 어떤 구절은 구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문학상으로 동일한 단어를 썼다가 안 썼다. 그래서 결국은 영과 혼은 하나다. 한 부분으로 본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분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영과 혼이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성모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는 그 고지를 천사로부터 받게 되었을 때 그것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는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장 46절인데 누가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을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이제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관된 구절이 바로 단어가 무엇이에요? 내 영혼이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기뻐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에요. 마음으로. 그러나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3분법에 의하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할 때는 푸뉴마가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푸스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가 푸스케예요. 근데 푸스케이다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내 영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왜냐하면 푸스케가 영혼의 의미가 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푸스케를 한글에서는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고 마음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또 푸뉴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마음이에요. 푸뉴마가.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푸뉴마와 푸스케의 활용 용도가 헬라어 원어 자체에 크게 딱 어떤 케이스에 맞춰서 구별되어서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 용어를 보고 아 이 용어는 푸스케니까 이렇게 용언으로 번역을 하고 아 푸뉴마니까 이거는 성령과 연관이 되어 있는 영적인 활동을 해서 스피릿 영어로 우리가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단어의 사용 용도가 문자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프라이머리하게 우선적으로는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되 더불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컨텍스트를 보아야 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가 컨텍스트가 무엇인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일들이 있는데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가 은유법으로 우리가 인용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있는 일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아 단어적인 의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되는데 그러나 어떠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이 하셨죠. 비유로 이렇게 설명. 근데 비유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천국을 비유로 드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 가라지와 알곡을 그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알곡만을 그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물을 이야기하고 고기를 걸러낸다고 할 때 그럼 고기만은 나중에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럼 고기를 걸러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선을 걸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걸러낸다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것을 야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 고기들도 다 걸러내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히 곤란해지잖아요. 해석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명하실 때 많은 부분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를 좋아하셨어요. 그걸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있었죠. 귀 있는 자만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알아들을 자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그것은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하셨죠. 이게 그것을 듣고 이해할 자만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나타나와 있는 말씀을 비유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는 우리가 컨텍스트를 보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른 성경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과 지금 내가 읽고서 해석한 내용이 서로 충돌이 된다고 한다면 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특성을 공부할 때 그 성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Inerrancy, 무오성이거든요. 오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inspiration,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믿습니다. 오류가 없음을.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데 서로 모순이 되고 배치가 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러면 모순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쪽 말씀을 인용하면 이것이 맞는데 3분법이 맞아요. 이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으로는 분명히. 그런데 또 방금 살펴본 말씀으로 보면 3분법이 안 맞아요. 2분법이 맞는 것처럼 보여요. 또 왜냐하면 영과 혼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말씀 중에 하나만 옳은 것입니까? 이 두 말씀이 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도 맞고 누가복음의 말씀도 맞고 그리고 또 이 이분법을 주장하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창조하셨어요. 두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혼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영과 육.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거의 전부가 다 이분법입니다. 육과 영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 영과 혼을 따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구약에는 이분법으로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짓습니다. 뭐 제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를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정은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영과 혼이 구별되어 있는 3분법으로 이야기하는 구약의 성경 구절을 아직까지 저는 찾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2분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3분법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거기가 또 2분법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혁,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생기면서 이 3분법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이 바탕을 이제 좀 두어서 3분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 이분법을 주장하시는 부분 중에서 방금 제가 이제 소개를 그 3분법을 조금 반대 동의하지 않았던 분, 아우구스투스 허킨스 스트롱이라는 분은 이분법이면서도 3분법을 좀 인용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두 요소로 사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데 비물질적인 두 요소 중에서도 3분법과 마찬가지로 영과 혼을 구별합니다. 이분은 비물질적인 부분이 분명히 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안에 기능이 두 기능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영적인 요소는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는 푸뉴마 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 일반적인 우리가 사람을 일반적인 생활을 할 때 사용되는 이 영은 혼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분법의 혼으로 해석했던 그 부분을 그렇게 해서 이 비물질적인 부분을 두 계층으로 그러니까 하나인데 계층이 두 개라고 이렇게 지금 이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분의 인식 방법 이 지금 비물질적인 부분이 두 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2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반박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10장 27절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율법을 다 모으면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율법이 어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 두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합쳐놓은 것이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 그 다음에 목숨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무엇이에요? 영적인 요소. 방금 우리가 스트롱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한 걸로 본다면 비물질적인 두 요소 중에서 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혼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부분을 두 개 층으로 나누어서 영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애석하게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목숨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언뜻 보면 마음이 거기에 해당할 것 같잖아요. 비물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님과 이 교통교제하는. 그런데 이 마음은 또 우리가 한국말로 말하는 마음이에요. 한국말로 우리가 번역이 되는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 한국말하고 100% 매칭이 됩니다. 카르디아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카르디아스 바로 이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뭐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심장. 심장이 이제 카르디아스가 심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심장이 우리는 또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마음은 카르디아스이고 목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3분법에서 혼으로 번역이 되는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킨스가 스트롱이 이야기한 비물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는 부분을 영으로 본, 푸뉴마라고 본 이것과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영적 그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는 그 계층에 사용되는 이 푸스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용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야 할 때 이게 바로 푸스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매칭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씀 우리는 오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법 자체도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분법도 역시나 배치되는 말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이 말씀이 맞다라고 단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2분법 역시도 또 2분법 중에서도 조금 이제 3분법을 포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2.5분법이 될 수 있는 이 어프로치 방법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3분법, 2분법이 있었으니까 마지막은 무엇이겠어요? 일분법이죠. 일원주의 모니즘. 그러나 이 모니즘의 또 태생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모니즘이 발생을 했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지난주에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인 그 신학의 접근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적인 사건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사람의 논리나 이성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만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란 것은 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 영생을 인정하지 않느냐? 영생은 인정합니다. 근데 영생을 어떻게 인정하냐 하면 영혼 불멸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육신은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계속 잔존해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혼 불멸설을 반대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론주의예요. 제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신을 이렇게 나눌 수 없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는 육은 육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나누다 보니까 육은 한계가 있는 것이요.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계가 있는 부분은 사라져 없어지고 영원한 존재는 그냥 계속 남아있다. 이것이 영혼 불멸설이거든요.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그 주장이 틀렸다라고 해서 나온 주장이 이론주의예요. 모니즘입니다.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다. 하나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과 혼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남아있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영과 육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이 죽게 되는 사람이 죽게 되면 영과 육이 동시에 죽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주의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주의를 조금 또 이제 보완해서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영과 육은 분명히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죽게 되면 영이 함께 죽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는데 두 가지 남아있는 방법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론이 무엇인가 하면 영혼이 잠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슬리핑, 그러니까 영혼이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잠자고 있던 영이 깨어서 다시 육신이 부활한 육신과 다시 합치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성경적인 기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잔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죠, 성경 구절에. 그러니까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은 잠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주장하시는 신학자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신학자들인가 하면 주로 제세례주의자들입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세례는 반드시 성인이 되어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이 신학파 그룹에서는 바로 이러한 슬리핑, 그러니까 영혼이 잠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영이 존재하긴 하는데 별도로 이것과 영이 함께 죽는다는 것과 또 차이가 무엇이냐면 영이 사람이 죽고 나서 존재하긴 하는데 잠자는 것이 아니요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하죠. 사람이 죽으면서 영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육신과 별개로 분리되는데 분리되면서 하나는 잠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제세례주의자들이고 잠자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어서 소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과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리되고 나서 소멸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멸한다고 주장하시는 교단은 어딘가 하면 제7일 안식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서양에서는 정통 교단이죠. 제7일 안식교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단으로 보고 있는 여호와의 정인도 바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모니즘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모니즘을 주장하게 되면, 그게 동의하게 되면,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아요. 육신과 함께, 영도 함께 죽었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함으로써 그때 영도 다시 부활하는, 이렇게 되면 부딪히는 성경 구절들이 너무나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강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낙원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내 영을 그 예수님의 보좌를 보고 내 영을 받아주시옵소서 이야기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사후에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니즘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후 세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삼분법이 되었던 이분법이 되었던 일원주의가 되었던 어떤 것이 되었던지 간에 성경의 모든 성경 말씀을 만족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삼분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배치되는 성경 구절이 또 있고 이분법을 보아도 또 배치되는 구절이 있고 일원주의를 보아도 또 배치되는 구절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결론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좀 이것을 이제 에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conditional un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좀그 관점에 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변형된 이론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영과 육은 어떻게 보면 구성 요소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로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따로 놀지 않죠. 따로 될 수가 없잖아요. 자,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의 육신 가운데서도 구성 요소가 많습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에서 눈과 코가 별도 요소가 아니죠.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할 때눈 따로, 코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심장 따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이렇게 다 있어야만 그것이 있는 것이지 사람이지. 이게 어떤 사람은 눈이 두개 있고 귀가 한개 있고 입이 세 개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구성 요소로 볼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눈두 개, 귀두 개, 입 하나 뭐다 이렇게 구성 요소로 다 되어 있다고 보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듯이 우리의 영적 요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적 요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코의 기능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라고만 보통들 생각하시죠? 숨 쉬고. 그렇죠? 자, 귀의 기능은 무엇이에요? 듣고. 제가 이번 주에 정말 심각하게 체험을 했는데 평형을 유지하죠, 귀가.
기능도 있죠. 우리 입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말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음식을 섭취하는 그리고 또 호흡하는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람에게는 이런 필요한 기능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기능 중에 육신 중에 하나가 우리 뇌잖아요. 뇌. 그럼 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귀가 소리를 듣고 또 평형을 유지하는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능이 있냐면 뇌도 사물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영으로 표현하고 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에요? 인지 능력이죠. Recognition. 하나님을 인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지한 다음에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반응하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뇌의 한 기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영과 혼도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영과 유를 구별하듯이 영을 별도의 어떤 요소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뇌사가 무엇인지 혼수 상태가 무엇인지 의료 쪽의 접근이 무엇인지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나?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 보면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고 있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산소 호흡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뇌사 상태가 아니에요.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는 혼수 상태는 뇌사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를 떼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냥 호흡이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뇌에는 보니까 뇌에 호흡을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안쪽에. 호흡을 담당하는 뇌, 생각을 담당하는 뇌, 감정을 담당하는 뇌, 이성을 담당하는 뇌, 가장 바깥쪽이 이성, 감정, 안쪽에, 그 다음 제일 안쪽에 보면 호흡을 담당하는 뇌, 그리고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뇌, 이런 뇌들의 기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응답하고 생각한 것을 결론을 내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뇌의 한 기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사람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창조될 때를 잘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인데 왜 그러면 어떤 부분은 죽지 않고 영생을 한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사라지고 없어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조의 과정을 우리가 유념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제가 창조의 과정을 지금까지 여러 번 보았지만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보면서 느꼈어요. 이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끝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아멘. 지으신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몇 단계예요? 세 단계. 지으신 단계는 두 단계죠. 3단계.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되었죠. 자,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두 단계였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바로 육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인지하고 있는 바로 영과 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들어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현상이 생명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이 두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였을 때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된 것은 무엇과 무엇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었어요? 흙과 생기가 합쳐져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흙과 생기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어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소금물과 같은 것이에요. 소금과 물이 따로 존재했지만 섞게 되면 그것이 소금물이 소금과 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소금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물에서 물이 증발하게 되면 또 무엇만 남아요? 소금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흙으로 만든 것이 물이요. 생기가 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이 흙 속에 들어가면서 소금물이 되어서 생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물이
마르게 되었어요. 증발하게 되어서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금으로 남아서. 그래서 이 이후에는 소금만 남게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모니즘도 우리가 회피할 수 있겠죠. 모니즘은 원래 같이 죽는 것이었죠. 소금물 자체 전체가 다 없어지는 것이 모니즘이었지만, 이론주의였지만, 그러나 소금은 남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영과 혼, 3분법도 커버가 되고 2분법도 커버가 되죠. 왜냐하면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한글 번역은 생영이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원어는 두 단어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두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living being. 그러니까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와 be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living이라고 하는 단어는 저기 히브리어 언어로 무엇인가 하면 카하이. 그래서 living,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야말로 죽어있느냐 살아있느냐는 것을 나누는 이분법에 의해서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를 구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카하이입니다. 카하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제 living, 생이라고, 생령으로 번역되어 있는 생이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영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nefesh라고 하는 단어예요. nefesh. nefesh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 하면 호흡이 있는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피조물. 나무는 피조물이지만 호흡이 없죠. 물론 광합성이라는 걸 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breathing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breathing하는 피조물들은 포유류 동물들은 다 브리딩을 하죠. 물고기들은 아가미로 하지만, 물고기 아가미들은 브리딩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들은. 그렇죠? 그렇지만 브리딩 하는 존재. 사람은 호흡을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호흡을 하는 존재인데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호흡을 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생명이 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생기 때문에 생명이 된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된 두 가지의 원천 리소스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같아요. 사람을 만든, 어떻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원천 재료가 무엇과 무엇이에요? 흙과 생명. 흙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땅에 있는 흙이죠. 유한한 것이 흙으로부터 왔고,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생기는 하나님의 일부분이에요. 흙은 하나님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흙은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고, 생기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자,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유전자예요, 생기는. 흙은 무엇이에요? 자연의 유전자예요. 그래서 사람을 과학자들이 분석했다고 그러잖아요. 구성요소를. 흙과 동일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그네슘이나 이런 포함된 모든 것들이 흙과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화학적 요소들이. 그리고 이것은 육신은 흙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스가 무엇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리고 영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생기가. 그래서 원천 자체가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온 재료예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Eternity,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유전자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소스로부터 와서 우리의 형성되게 된 그 부분은 영원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 창조의 사역을 볼 때에, 그리고 창조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연으로부터 온 존재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가 합쳐져서 살아있는 호흡하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삶이 무로부터, 무생물로부터, 흙은 무생물이죠. 살아있지 않은 존재예요. 살아있지 않은 존재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영적 존재가 합쳐지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 되겠죠. 거꾸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요소 중에서 하나는 자연으로부터 온 것은 흙은 흙으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원한 존재는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그 원천 소스인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맞겠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어롭다. 아멘. 맞습니까?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을 주신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을 표현하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그대로 반대로 가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누가 표현했습니까? 지혜자가 전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허무하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해놓고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고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과정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두 말씀을 기준으로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른 모든 말씀 3분법이라든지 2분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말씀이라든지 또 이론주의로 주장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비유로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컨디셔널한 그 이론주의.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은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영과 육과 혼을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세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면서는 이것이 분리되어서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 존재로 계속 우리가 그 존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 논쟁이 많이 되는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만 봐도 서로 모순이 너무 많이 되죠. 그래서 3분법을 주장하는 분도 일리가 있고 2분법을 주장하는 분도 일리가 있고 이론주의를 주장하는 분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주장도 우리가 틀렸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리스펙트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는 좀 변형된 이론주의가 맞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육신은 영과 육이나 혼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 말씀을 접근하고 다른 성경 구절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원래의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타당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구절 찾아본 것처럼 조금 더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음 주에 죽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더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